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의 강의는요. 색소폰의 정석 1권 안에 수록되어 있는 A-24 라시도음 가지고 응용한 악보를 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악보는요. 라시도 말고는 나오는 음이 없고요. 그 음을 가지고 리듬 부분만 살짝 바꿔서 이제 악보를 만들었습니다. 보셔서 또 강의 한 줄 한 줄 제가 보면서 어려운 부분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줄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음줄 안에 중복된 음이 또 나왔습니다. 시, 시도, 시라 이런 식으로 라, 라시라도 이 음줄 안에 음들이 이 음줄 안에 음이 중복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텅깅 해주셔야 돼요. 라, 투하 이런 식으로 텅깅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 부분만 신경 써서 해주시면 돼요. 다음 두 번째 줄 가볼게요. 여기 같은 경우도 투투 텅깅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 말고는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. 라시도마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. 세 번째 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연주를 이제 했습니다. 도, 도, 시, 도, 시, 투, 투. 막 혀를 그 이음줄 안에 있는 음들은 텅깅을 하지 않고요. 중복되는, 반복되는, 시, 시, 막 이렇게 중복되는 음들만 텅깅을 해주시고, 나머지는, 텅깅하지 않습니다. 슬로우로 연주해주시고요. 다음 네 번째 줄 가볼게요. 딴따라리라라란 맨 마지막 리듬만 조금만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하신다 그러면 오 여기 조금 헷갈릴 뻔했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띵따라비라라단 요것만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 줄 가볼게요. 뒤에 마지막 두 개의 마디는 같은 음입니다. 그 부분은 이제 뭐 혹시나 또 좀 뭔가 또 똑같은 거 아니야? 근데 정말 똑같은 겁니다. 예, 똑같은 거 연주해 주시면 되고요. 라 라시도시 이 리듬 라 투아 라 투아 시 투 이것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라시도 응용 A24 걱정 없이 너무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. 요 색소폰의 정석 악보 필요하신 분들 위쪽으로 연락 주시고요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